해보면 해볼수록 훨씬 더 좋고요. 해당 드레스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주롱입니다. 오늘은 제가 드레스 투어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총 6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요. 드레스 투어는 예비 신부한테 정말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 꼭 알고 미리 준비를 해서 후회 없는 드레스 셀렉, 드레스 투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무료 피팅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할 것. 제가 계약한 업체에서는 업체 제휴로 무료 피팅 이벤트를 하는 곳이었어요. 드레스가 아무래도 결혼식에 꽂힌 만큼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신중하게 골라야 하니까 여러 번 많이 피팅을 해보면 내가 정말 어떤 드레스가 어울리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라도 무료로 피팅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녀오시는 거를 저는 정말 강추드립니다. 저는 체험단을 통해서 총 5번의 피팅 체험을 했는데요. 한번 피팅을 할 때 보통 3벌에서 4벌 정도 착용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드레스 투어를 한 3번 정도 해보니까 아, 나한테 맞는 드레스는 이런 드레스구나 라는 게 조금씩 붙여지더라고요. 당연히 원 없이 입어보면 너무 좋긴 한데 샵을 한 번 갈 때마다 보통은 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딱 입고 싶은 확고한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면 못해도 한 두세 군데는 다녀보면서 아, 내 체형에는 이런 드레스가 맞겠구나 하는 거를 미리 알아보시면 본식 드레스를 고를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. 나는 예산적으로 제한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피팅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훨씬 더 좋고요. 나는 비용을 좀 더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웨딩 박람회에 가서 신청을 하시거나 무료 피팅 이벤트 같은 거 있을 때 미리 가서 체험을 해보시거나 좀 규모가 있는 박람회에 가서 드레스 피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옷을 미리 챙겨갈 것.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기도 한데 또 깜빡하고 놓고 가시는 경우가 은근 많다고 해요. 물론 드레스샵 안에 기본적으로 누브라, 웨딩브라, 속바지가 비치되어 있긴 한데 워낙에 여러 명이 같이 사용을 하던 거다 보니까 나는 조금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챙겨가시는 게 좋고요. 아니면 드레스 투어 당일날에는 아예 입고 가시는 거를 훨씬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. 기본적으로 색깔이 너무 튀지 않는 스킨색이나 화이트 컬러 톤의 속바지와 웨딩 브라를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리 내가 입고 싶은 드레스 찜해 가기입니다. 나는 그래도 내가 입고 싶은 드레스 디자인이 조금 명확하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내가 당장 투어해야 할 샵에 인스타그램 사진을 찾아본다든지 미리미리 둘러보고 캡처를 해가면 아예 똑같진 않아도 또 비슷한 느낌의 드레스를 많이 추천을 해주세요. 아니면 아예 딱 이 디자인을 입고 싶다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하시면 드레스샵 스케줄에 따라서 혹은 추가 요금을 내고 그 드레스를 찜한 다음에 투어를 갔을 때 그 드레스를 입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. 하지만 나는 드레스도 처음이고 나한테 맞는 드레스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 체형이 어떤 체형인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 샵 투어를 할 때는 추천해주시는 거 위주로 입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내 키와 내 체형에 맞는 드레스를 전문가들이 추천을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거나 나와 너무 안 어울리는 드레스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조금은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소재 정도는 미리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. 뭐 레이스라든지 실크, 비즈감이 많은 드레스 이렇게 굉장히 소재가 다양한데 같은 디자인이어도 그 소재에서 오는 분위기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.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가시는 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. 내 체형에 맞는 드레스 알고 가기인데요. 요즘에 워낙에 내 체형에 잘 맞게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스타일 좋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드레스라고 해서 너무 다르겠다라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정말 44에서 66 혹은 77까지 다양한 사이즈에도 맞을 수 있게 제작이 되었어요. 하지만 드레스는 평상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고 또 복잡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컴플렉스는 타인이 잘 못 알아챌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점을 보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가서 직접 말을 하시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본인에게 딱 맞는 그런 찰떡 드레스를 고를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키도 작고 체구도 작고 또 얼굴은 동그랗고
상체는 마른 편인데 하체에는 또 살집이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.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를 한 게 비교적 마른 상체와 허리 라인을 강조할 수 있는 디자인이면서도 하체가 가려지는 그런 벨라인 드레스로 선택을 했고요. 어깨와 목선을 가장 예쁘게 드러낼 수 있으면서도 동그란 얼굴 라인을 조금 보완해주는 V넥이나 스퀘어넥으로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. 또 이런 팔뚝살까지 라인 보완을 해주고 싶다 하면은 민소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감이 있는 반팔 드레스나 혹은 긴팔까지도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. 장점을 파악하고 간다면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드레스라도 그런 미묘한 디테일로 내 체형을 훨씬 더 아름다운 몸매로 보일 수 있게 해주는 드레스를 고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드레스 투어는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가기. 보통 예식은 일반적으로 주말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식 전날인 금요일이나 예식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는 해당 드레스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내가 입어보고 싶어도 이미 다른 사람이 예식을 할 때 입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 가는 거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. 또 예식이 끝나자마자 드레스를 바로 걸어두는 게 아니라 또 한번 세탁을 하고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은 소요가 될 수 있어서 주말이나 월요일까지는 그래도 최소 피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화요일이랑 목요일 사이, 수요일쯤 늘 방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평일날 가면 대기시간도 거의 없고 저 혼자 피팅을 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예 다른 손님과 겹치는 일이 드물어서 평일날 시간을 내서 드레스 투어를 꼭 가시는 걸 추천해요.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진 촬영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기. 보통 드레스샵은 디자인 유출 문제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놓는 곳이 대부분이에요.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뭐 어차피 인스타에 다 올라왔으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 하고 저도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또 신상으로 들어온 드레스라든지 그런 거는 업계에서도 조금 숨기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뒤태까지는 찍을 수 있는데 딱 정면 사진은 찍을 수 없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. 아니면 또 원장님 재량으로 간혹 이렇게 찍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모든 드레스샵에서 사진 촬영이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것도 전화를 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플래너님 통해서 예약을 잡으신 분들은 플래너님께 한번 여쭤봐달라고 부탁을 해드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어쨌든 결혼 준비는 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도 예쁜 드레스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남편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남편이 예쁘다고 생각한 드레스를 픽하는 것도 두 분이서 싸우지 않고 드레스 투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드레스 투어 가기 전에 꿀팁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.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새로 알게 된 정보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만 잘 취합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드레스 투어가 아니라 두 분이서 같이 좀 색다른 데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. 내가 너무 어렵지 않은 선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챙기시고 그 다음에 드레스 투어를 하셔서 본인 마음에 드는 드레스 셀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전 다음에도 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